관찰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간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올 로케이션. 물살 틈 없는 관찰의 눈. 8명의 특수요원, 8대 카메라로 관찰한 진짜 삶의 현장. 산전수전 공중전을 넘나드는 본격 인해전술 다큐멘터리. 지금부터 관찰 시작할게요. 코로나19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우리 일상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책이고 뭐고 뭐 일상용품 뭐 이런 거 다 택배야. 코로나19로 불붙은 온라인 소비 열풍. 총각을 다투는 배송 전쟁이 시작됐다. 가정에서 시키는 분이 좀 있으셔서 많이 좀 늘었다고 봐야죠. 생활용품, 세제나 라면이나 의리나.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른바 홈코노미 시대. 진짜 힘들어서 잠도 못 자요. 24시간 비상체제. 기계가 멈추지 않는 한 작업자들도 멈출 수 없다. 외식 대신 배달, 쇼핑 대신 배송. 꽁꽁 문을 닫아둔 소비 심리. 전통시장 역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들어온 거 거의 그날 배송이 되고 있어요. 대신 우리가 장봐주는 거죠. 우리가 장봐줘서 보내주는 거죠. 어디 먹거리뿐일까? 세탁 서비스까지 신속 배송. 저희는 이대면 세탁 서비스, 수선 서비스를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이 필요 없는 신개념 세탁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가지러 가기 편하고 하니까 매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비대면 서비스가 더 안전하시다고 고객님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죠? 사람한테는 선물이 되니까. 21세기 산타클로스라고. 아 이런 재미로 일한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 그때 행복해져야 돼. 행복해 그때는 이제. 띵동 택배 왔습니다. 지금 현관문 앞을 확인해 주십시오.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사람 발길이 뜸하지만 지금 배송업체는 주문이 빗발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 확 뒤바뀐 소비 패턴. 대한민국 쇼핑 1번지 명동거리 역시 한산하기만 하다. 봄을 앞두고 활기차게 북적여야 할 의류 및 화장품 매장 또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상황. 밖에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실제로도 네, 저도 택배로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 안 만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점이 있어서 택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스크도 얼굴은 인터넷이 좀 더 저렴하니까 그렇다고 셀제나 뭐 생활용품 같은 거를 주로 시키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시키시는 빈도가 높아지시죠? 네. 코로나19 불안 심리로 오프라인 매장의 수요는 줄고 온라인 소비는 급상승하고 있는 요즘. 요원들이 찾아 나선 집중 관찰 스폿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물류센터예요. 국내 굴지의 택배업체들이 한데 모인 이곳은 서울에 속한 총 11개 구의 배송 물량을 책임지는 종합유통단지다. 나름 배포 큰 일본 요원을 압도하는 거대한 규모. 서울과 전국 팔도를 오고 가는 어마어마한 양의 택배 상자가 시선을 강탈한다. 얼핏 보기만 해도 말모니터. 총 면적이 축구장 3배 크기를 훌쩍 넘는 이곳에선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밤잠도 잊은 채 작업장의 불빛을 밝히고 있어요. 전국 4만여 명의 택배기사가 하루 평균 약 1천만 개의 배달 물품을 실어 나르는 시대. 한 집이 이틀에 한 번 꼴로 택배를 받는다는 배송의 민족 대한민국. 보다 정확한 관찰을 위해 좀 더 디테일한 취재 들어가보자. 근데 여기 뭐가 엄청 넓고 뭐가 엄청 많아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이제 택배를 이제 수거를 해서 여기다 분류를 한 다음에 각 지방으로 그냥 이제 배달을 하는 거죠.
곳이에요, 택배를. 야간에는 이제 분류 작업을 하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배달을 나가죠. 여기 일통차는 들어와. 와, 그럼 여기는 밤새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내일 아침까지? 예. 밤낮 없이 돌아다니는 게 주특기인 관찰팀. 오늘 제대로 물 만났어. 아무리 기계화됐다지만 아직도 사람 손 필요한 작업이 대부분. 기동에선 점검 위주의 수작업이, 시동에선 주로 자동화 공정 이루어져요. 내가 주문한 물건은 어떻게 우리 집 앞까지 배달되는 걸까? 첫 번째, 하차 작업. 운송 차량에 실린 물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내리면 숙련된 기술자가 일일이 운송장 바코드를 찍는다. 99% 정확도로 주소 인식하는 자동 스캐너 도입으로 두 번째 분류 작업 역시 순탄하게 진행되어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택배를 행선지별로 교통 정리해주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평범한 레일이 아니여. 내 소중한 택배를 신속 정확하게 지정 구역까지 모셔다 주는 특급 철도인 것이여. 드디어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마지막 상차 작업. 같은 동네 친구들끼리 모아 모아 택배차 오기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고객님을 향해 출발! 이번 관찰 만만치 않다. 우선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구석구석 거치캠 설치. 열려라 카메라의 눈! 달려라 여덟 명의 관찰 요원들! 물류센터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각 오후 7시. 낮이 어두워지자마자 줄줄이 들어서는 차량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평범한 승용차는 보이질 않는다. 한 덩치 두 덩치 하는 화물 트럭이 대다수.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이요. 예? 인천이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전라도 광주요. 천안, 천안이요. 천안이요? 물량은 오늘 좀 어때요? 많이 갖고 오셨나요? 네. 얼마큼 갖고 오신 거예요? 한차 가득이요. 한차 가득 물건 싣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기사님들. 아유, 참 많이도 오셨네요. 하루 차량이 몇 대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하루에 전반 후반 통틀어서 거의 한 200대 이상 들어오죠. 200대에서 300대 사이요. 대형 화물 트럭 연이어 들어오다 보니 주차 또한 보통 일이 아니다. 서로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에 정확하게 차를 대야 한다는 것. 운송 차량 등장하면 본격적인 작업 시작된다는 시그널이에요. 배달이 왔어요. 기다리던 물건이 왔어요. 배달이 왔어요. 어서 나와 가져가세요. 친구가 기다리던 축구공도. 두 명이 짝을 맞춰 물건을 내리면 맞은편에선 레일을 점검. 작업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산더미처럼 쌓인 저 박스들 좀 보소. 벌써부터 놀라면 곤란해요. 밤은 길고 입고 물량은 아직 한참이나 더 남았다는 점 명심하기로 해요. 물량이 엄청나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한 30만 개 정도. 30만 개요? 네. 와, 그러면 평소에 한 30만 개 정도 나와요? 예, 많을 때는 한 50만 개 나옵니다. 그러면 요새 어떻게 좀 물량이 많이 늘었나요? 요새는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시키는 분이 좀 있으셔서 많이 좀 늘었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예. 코로나19로 눈에 띄게 증가한 온라인 마켓 소비량. 누군가에겐 편리한 쇼핑 수단인 택배가 작업자들에겐 치열한 삶 그 자체다. 많이 힘드세요? 힘들어요. 네, 힘드신데도 약간 되게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도 좋으시고. 아, 이해하는 거 즐겁게 해야지, 그럼. 이거 시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뭐라 그런 게 미안하지. 택배기사들한테 싫은 소리 한 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 레일 한가운데에 서서 누구보다 바삐 움직이고 있는 한 청년 발견. 상자를 들고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바코드 찍기 무섭게 또다시 종종걸음. 아니 대체 뭐가 그리 급해요?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제일 바빠요. 아니. 근데 이분 참 과묵하다. 기죽지 말아요. 이럴 땐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잖아요. 일단
딴 사람은 제자리에 서서 하는데 혼자만 돌아다니세요. 그렇게 안 하고 분류가 안 되세요. 그렇게 하면 안 하면 분류가 쏟아지는 물량에 숨이 턱턱 차올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아유, 다들 고생이 많으세요. 혹시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 처음 열렸을 때부터. 그러면 얼마나 하신 거예요? 횟수로 6년 정도. 그러니까 횟수로는 6년입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오는 물건들이 옛날하고 뭐 양상이 다른 게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물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택배로 시키는 거죠. 생수 하나도 배송이 되는 택배 홍수 시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물류센터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을 이끄는 숨은 일꾼이다. 요즘 어느 품목이 좀 많이 늘었어요? 변화가 좀 있나요? 뭐 저희 늘은 거는 뭐 마스크 품목밖에 는 게 크게 없어요. 세정제나 뭐 이런 게. 아.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금 뭐 확정자들이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아마 더 챙기지 않을까요?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서 사용하는 생필품 주문량이 확 늘어났다, 요 말씀. 한 시대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소비 패턴.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 건강과 위생이다. 여기서 잠깐 이색 설문조사 한번 하고 가실게요. 선생님, 집에서 택배 많이 시키세요? 저는 거의 안 시켜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벼운 옷 같은 거는 시켜도 뭐 무거운 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이게 해봐서 그런지 시키기가 힘들죠. 집에서 택배 많이 시켜요? 전혀 안 시켜요. 아, 왜요? 왜? 많이 무거우니까. 일하는 게 많이, 일량이 많으니까. 아, 일량이 많으니까? 이틀에 한 번 걸로 시켜요. 뭘 많이 시켜요, 주로? 주로 생활용품. 엄청 시켜요. 많이 시켜요? 네, 많이 시켜요. 최근부터 좀 몸을 많이 생각해서 이제 영양제나 생필품, 그다음에 음식. 부모님, 뭐 가족들은 어딨어요? 가족들요? 고향이 있죠, 네. 그럼 지금 혼자 살아요? 네. 아니 가족들한테 혹시 안부 전해줄 생각 없어요, 카메라 보고? 아, 이번 주에 마스크 한 50장 보내드렸는데 계속 쓰고 다니세요. 오후 11시, 모두가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시각. 밤이 깊어가도 꺼질 줄 모르는 물류센터의 불빛. 1분 1초를 다투는 상하차 작업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밀려든 차량들이 내려놓은 물건으로 가득 찬 현장. 내일 새벽까지 이 물건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다시 실어보내야 한다. 잠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이 순간.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컨테이너에? 대략? 집마다 틀린데 네. 보통 한 1500개 처음엔 정도 나왔어요. 1500개요? 네. 와, 이걸 한 번 다 내리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오랜 사람들끼리 까면 네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5분? 한 30분, 40분? 30분이요? 부르셨나요? 선생님, 방금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내일이잖아. 네? 내일. 내일이요? 김하고 이제 김하고 내일하고 네. 거리가 멀어지면 내일 달라고 내일. 아, 여기 내일이요? 어디서 주시는 건데요? 거기요. 어디요? 아,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물건을 적당한 속도에 맞춰 분류 라인까지 보낼 수 있도록 알맞은 타이밍에 레일을 보내주는 게 관건. 모든 작업의 첫 관문인 하차 작업. 여기서 막혀버리면 전 공정이 일시 마비된다고. 레일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사나이 레일맨. 그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초당 2.5m씩 이동하는 상자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문. 그런데 손에 든 저건 뭐죠? 사진이라도 찍는 건가요? 이거 찍으시는 게 뭐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앞에서 이거를 수기적으로 다 찍어야지만 이제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택배의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택배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송장 인식 작업. 야, 이거 단순히 힘만 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물량에 맞서 레일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기본이요. 그 와중에 송장이 붙으면 이 무조건 위로 향하도록 각 잡기는 필수. 한시도 주의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힘이면 힘, 순발력이면 순발력. 늘 위풍당당한 우리 7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거꾸로 송장이 보이겠죠? 아, 네. 뭐라고? 7번 요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여도 요령이 있나요? 그럼요. 어떻게요? 힘으로 하는 게 안 돼. 그럼요. 거의 힘으로 한 30%밖에 안 되고요. 네. 노력은 힘은 요령.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나는 7번인가, 70번인가. 카메라 대신 산더미 같은 박스 들려니 쉽지 않지. 그래도 끝까지 기운 내그라잉. 끝났네요. 사람은 하던 거 해야 돼요. 선배 어떻게 잘했어요? 괜찮았죠? 선배 괜찮았나요? 네. 잘한 거예요? 말씀 안 하고.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허리 괜찮아요? 허리 아파. 오늘의 교훈, 사람은 하던 일 열심히 하는 게 장땡. 관찰이나 열심히 하기로 해요. 그런데 그때 경고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없이 늘어선 상자들이 이동을 멈추며 작업자들도 술렁이기 시작. 기계가 멈추자 사람들도 손을 놓았다. 24시간이 모자란 지금 갑작스런 난관에 봉착한 이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한없이 늘어선 상자들이 이동을 멈추며 작업자들도 술렁이기 시작. 없어. 기계가 멈추자 사람들도 손을 놓았다. 24시간이 모자란 지금 갑작스런 난관에 봉착한 이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왜 멈춘 거예요? 아, 이게 물건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멈출 때가 있고, 예. 이런 박스랑 파우치가 이렇게 껴서 레일이 서버릴 때가 있고. 지금은요? 지금은 정확히 원인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란한 경고음만이 울려 퍼지는 작업장. 이 모든 상황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곳이 바로 거대한 물류센터의 컨트롤 타워 상황실. 12번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20도 10도 지금 비상정지가 눌려졌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카메라 운전드리겠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다급한 순간. 긴급하게 점검에 나선 작업 반장님. 물류센터의 핏줄이나 다름없는 레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물량 처리하다 보면 종종 발생한다는 레일 오작동. 신속한 대처 탓에 다행히 기계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계는 대량의 업무를 빠르게 돕지만 실수를 점검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많은 일이 기계화됐지만 전체가 다 기계화될 수는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아니, 알겠습니다. 상황실 담당 5번 요원 도교가 풀어. 뭐가 또 잘못된 거예요? 아, 좀 전에 지금 출고 수트에 비상정지가 걸려갖고, 네. 해당 반장님이 확인해갖고 지금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자리 한번 못 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는 상황실 사람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저 카메라 좀 봐라. 물류센터에도 관찰팀이 있었네. 카메라가 되게 많네요. 네, 저희 카메라가 총 320대가 있습니다. 320대요? 네. 세 번이서 320대를 보시니까? 그럼 오늘은 좀 어떠신 편인가요? 아니, 오늘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왠지 화면도 순조로운 것 같네요. 네, 매우 평화롭죠. A3번에 902실 변경합니다. 좀 이런 날은 그래서 좀 좋으시겠어요, 평화로운 날. 기사님. 솔직히 매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뀐 택배 물류센터의 하루. 동이 틀 때까지 레일은 돌고 돌고 또 돌아간다. 오전 6시 새벽 내 잠시 뜸하던 차량들 다시 모습 보이는 시각. 어제 저녁엔 대형 화물차가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소형 트럭이 과반수 이상. 물류센터의 아침을 밝히는 이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소중한 택배를 우리 집까지 무사히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님들 되겠다.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서서 뭔가 나누고 있잖아요, 또 물건. 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각자 그러니까 자기가 배송 갈 거 네.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 맡은 구역이 있죠. 그 웬만큼 다 깨고 있겠네요, 주소도. 그래서 안 그러면 배송 못 하죠. 어떤 분야든 베테랑이 있다면 햇병 아래 초보도 있을 터. 오글신 건 뭐예요? 여기 옆에 형님은 이제 오래 하시 좀 오래 하셔가지고 네. 딱 보면 지역이 나오는데 네. 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그래서 네. 봐도 아직 머릿속에 지도가 안 그려져요, 지역이. 찍어놓고 가야지 그 지역을 안 지나치고 네. 배송을 할 수 있으니까.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데요? 3주요. 아파트는 찾기가 쉬운데 네. 일반 주택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일반 주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코로나19와 함께 가속화된 불꽃튀는 배송전쟁.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한 여러 생필품 가운데 기사님들을 애먹이는 품목은 따로 있단다. 제일 많아요. 요즘 물량이요? 예, 어떤 품목이? 아무래도 물이죠, 물. 물이요? 네. 물 왜 이렇게 많아요? 물 엄청 많아요. 그 내려가는 게 무거운 게 다 중형물이 다 물이에요, 물. 아무래도 문제되는 것도 있고 예전부터 물이 되게 많이 와서 택배로.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물을 드는 게 힘든 거예요. 다른 건 절대 문제인데 물 때문에. 어느덧 날이 조금씩 밝아오며 한층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물류센터. 오전 7시 30분. 다들 길 떠날 채비가 한창인 가운데 여기저기 시동 걸고 대기 중인 트럭들이 속속들이 포착. 이제부턴 담당 차량 기사들이 자신의 차에 싣고 갈 물건들을 직접 날라야 한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얼어붙은 경기를 가장 최전선에서 체감한다는 이들. 하루하루가 또 다른 요즘이라고. 요즘에 어떠세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힘들어졌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원래 택배가 이거 가려면 사람들이 문 안 열어줘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안 하고 가면 문을 반대로 안 열어줘요. 이제 반대로 돼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했다고 봐야죠. 고객님은 지금 대면 아니고 비대면식으로 배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확 단축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누르고 나올 때 기다리는 거 아니고 문 앞에 두고 사진 찍어서 전송을 보내주면 고객님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때문에 비대면이 훨씬 낫습니다. 요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예. 이거 마스크 만큼 되겠다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뼈다리 뭐 숨이 막혀 숨이 막혀. 그때 관찰팀의 눈길을 끄는 한 기사님. 뭔진 몰라도 장비가 참 멋져 보여요. 손에 찍는 거는 뭐예요? 아, 그냥 줄여서 스캐너라고 부르는데 기사들 개인 장비예요. 기본적으로 기사의 모든 일것을 인식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죠. 배송, 집하, 뭐 고객님한테 문자 보내는 거, 기사들의 이동 경로까지 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찍으면 네. 이 차에 올라갔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님한테 오늘 고객님 물건이 배송됩니다 라고 문자나 카톡이 같이 끝이 날라가요. 아, 자동으로 가요? 찍는 그럼요. 순간? 네. 네, 생각 IT 감독이잖아요. 이대로 출발? 운전하죠.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출발이에요? 네. 혹시 저희 따라가 봐도 될까요? 오늘 어떻게 배달하시는지 궁금해서. 괜찮으시겠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 저희야 힘들까요? 저희야 힘들까요? 아니, 엘리베이터 없어요? 예. 선생님, 어떻게요? 일단 한번 같이 가보시죠. 슬픈 예감은 늘 틀린 적이 없는 법. 이번 여원 저 세상에서 만나요. 기사님의 담당 구역은 강남구 수서동 일대. 아니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숨고를 틈없이 바쁘다 바빠. 고객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란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3층 건물이라 그나마 수월한 상황. 평소엔 이보다 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기본이란다. 할게요. 높은 계단을 오르는 일도 부지기수. 할게요. 자, 이제 조금 전 예고대로 본편을 보여드릴 차례. 이번 요원 준비됐나? 힘드실 거예요. 아니, 짐 들고 가는 것보다 제가 뭐 낫겠죠. 한번 가보시죠. 거두 절미! 기사님, 달려! 달려가세요. 아니, 엘리베이터 없어요? 예, 엘리베이터 없어. 안녕하세요. 아직 운전 시간이라 주무시니까. 지켜보던 일본 요원 빵 터졌다. 안녕하세요. 얼른 따라가. 얼른. 이동하실게요. 선생님. 왜 그러시는 거야? 고객님도 기다려요. 근데 왜 뛰어가세요? 정답, 고객님들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멘탈 단디 붙잡아요, 이번 요원. 관찰 사전에 포기란 없다. 젖 먹단 힘까지 달려! 벌써 그럼 어떡해요? 나올 것 같아요. 고객님들 기다린다니까 빨리 가야 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웃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일 못해요.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좀 있을까요? 고객님들한테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려고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물건 갖다 드리려고 하고 제대로 갖다 드리려고 하고 노력 되게 많이들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들한테 그게 큰 힘이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택배로 이행시 한번 해주세요. 택! 택! 택도 없는 일이지만 배! 배송은 끝까지 갑니다. 배송도 관찰도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현장. 첫 번째 관찰구역인 물류센터에서 불과 2km 떨어진 이곳이 오늘의 두 번째 관찰구역이다. 출장 전문 요원 3번과 5번을 급파 부랴부랴 달려간 화재 현장은 바로 국내 최대 규모 다락 농수산물 종합도매 시장이에요. 지난 1월 방영된 관찰 카메라 121회에서 육고기와 물고기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실속 만점 쇼핑 스폿으로 소개된 가랑몰. 한 달 전만 해도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었건만 현재 상황은 사뭇 다르다. 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며 상인들의 시름만 깊어간다. 아무래도 좀 두렵죠. 나오기가. 어려져서 인터넷으로 많이 시키는 편이군요. 어려져서 인터넷으로 좀 많이 시키세요?
이분들께서는 오늘 날 잡으셨네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사야지 이제 한 일주일 먹죠. 이거 때문에 못 나오니까. 아, 얼마나 많이 사셨는지 좀 봐도 돼요? 이게 이제 잔뜩 사다가 먹어야지. 이게 다 집에서 안 나오시려고 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네. 이거요? 일주일은 먹어요. 아, 일주일이요? 네. 아,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나오시겠네요. 네. 나와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요. 아.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35년 역사의 유서 깊은 전통시장. 상인들 역시 돌파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집 저 집 박스 포장하는 소리로 가득. 바로 그때 거치김 한 구석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한 대 모여 앉아 분주히 손을 놀리고 계시는 우리 어미들. 건업을 손질하고 계셨구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명태 껍질이에요. 포장 작업에 여념이 없긴 옆 가게 또한 마찬가지. 여기 뭐 포장하시는 거예요? 오징어 젓하고 갈치 속젓하고 울산으로 가는 택배입니다. 아, 우리 젓갈. 네네, 젓갈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외식 대신 집밥이 최고라는 분들 여기 주목. 밥 두 공기는 너끈히 비워줄 흰쌀밥의 영원한 짝꿍, 짭조름한 젓갈 구경하고 가세요. 어디 젓갈뿐이랴, 각종 김치에 장아찌까지 약 100여 가지 반찬들 주문 대기 중. 나 지금 다 젓갈이에요? 네, 젓갈 반찬, 절임이에요. 네. 첫 포장해가지고 이제 주문 들어오면 택배를 보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날 들어온 거 거의 그날 배송 되고 있어요. 아, 가게를 찾는 손님은 줄었어도 온라인 매출량은 쑥쑥.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조용한데, 각 가정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가정에서 쉽게 시켜 먹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매출이 늘은 것 같습니다. 도매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노노. 소량 맞춤형 주문도 가능해요. 네, 거의 하나만 시키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종류별로 다 거의 딱 아이스박스에 맞춰서 시키시는 분이 더 많아요. 네. 전통시장의 가장 큰 매력, 바로 푸짐한 인심과 더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손님이지만 섭섭지 않게 많이 드시라고 아낌없이 듬뿍듬뿍. 아우, 정말 손이 크세요. 많이 담아주시나? 네, 꾹꾹 눌러 담아요. 용량보다 다 초과입니다. 초과예요? 네.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많이 팔아요, 남아요. 아, 먹는 게 남아요? 네, 과학체 포장하고 많이 팔아요. 잘 나가는 베스트 3만 뽑는다면? 베스트 3요? 무색소 명란젓. 무색소 명란젓. 네, 그 다음에 국산 오징어젓. 국산 오징어젓.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낙지젓. 낙지요? 네, 네, 낙지. 저염 낙지. 저염, 저도 낙지젓갈 주세요. 네, 요새 젊은 분들이 그 저염 낙지젓을 좋아하는데, 요거가 또 맛있는 게 뭐냐면 낙지 볶음밥 할 때 간편하게 사용 가능해요. 아, 볶음밥? 예, 그냥 흰밥에 이 올리브유나 버터 넣고 기름에 볶다가 밥만, 흰쌀밥만 넣으면은 다른 양념 필요 없어요. 이제 신김치 더 좋아하시면 신김치 쫑쫑 썰어서 넣으셔서 먹으면 낙지 볶음밥으로 손색이 없어요. 간단하게 혼밥으로 즐겨도 맛있고 온 가족 저녁 메뉴로도 손색이 없는 낙지 볶음밥. 우선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인 후 쫑쫑 썬 신김치를 살짝 볶아주고요. 적당한 양의 낙지 젓갈을 넣어서 달달달 볶아보아요. 마지막은 찬밥으로 마무리. 낙지 젓갈과 신김치만 있으면 다른 재료는 일절 필요 없어요. 요리 초보든 주부 구단이든 요놈 한번 꼭 잡숴봐요. 대박. 네, 관찰팀이 강력 추천드립니다. 낙지 젓갈 볶음 밥. 오전 11시 다락시장 도매상가 온라인 주문량 빗발치는 시각. 다락몰 지하 1층에 아주 특별한 온라인 채소 가게가 숨어 있다는 제보를 접수. 한달음에 달려가 봤더니 엄마, 이 댁은
포장 스케일부터 남다르다. 채소는 신선도가 최우선.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이 총 출동했다는 것인데 됐다, 참말로 정신이 없구만. 인터뷰차 다가간 3번 요원이 살짝 미안해질 정도. 물량 폭주, 주문장도 폭주.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물어볼 건 물어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신이 없네요. 네, 바쁘, 네, 바쁜 시간이에요. 근데 포장하시는 거예요? 네,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하고. 전화가 또 오네? 아이고. 엄마, 몇 통째예요? 감사합니다. 또 왔슈?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손님만 없다 뿐이지 말 그대로 북새통이에요. 궁금한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사장님은 전화받기 바쁘시고 우리 3번 요원 오늘도 일찍 퇴근하긴 글렀어요. Right now, 어서 질문 큐! 다 오네요, 주문한 거 보니까. 뭐. 네네. 주문은 저희 홈페이지에 거의 100% 들어오고요. 아, 인터넷. 네, 인터넷 주문으로. 넌 아직도 장보러 외출하니 난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장본당. 어쩌다가 이렇게 계속 이걸 준비했어요? 하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 시장에 와가지고 네. 예, 새벽 일을 했는데 예, 새벽 일을 하니까 가족을 못 챙기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예, 새벽 일을 안 접고 낮에 일을 찾다 보니까 인터넷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아, 가족을 위해서? 네. 바꿔볼게요. 네, 여보세요. 사장님 나빠요. 아니, 저 사장님 바빠요. 일부 후퇴한 3번 요원. 우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직원들부터 관찰해보기로 했다. 총 6명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골라 담는 모습. 이게 대체 뭔 상황이래요? 네, 장 보시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게 네, 장 보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마켓 수준이죠? 마켓이죠, 예. 네. 대신 우리가 장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장 봐줘서 보내주는 거죠. 온라인 장보기 도우미 여기 계셨네요. 선생님, 그 보시는 거 뭐예요? 이거 보이네? 아, 이거 작업지예요. 아, 작업지? 저기 주문하신 분들. 아, 보일 수 있어요? 아, 이것저것 살 거 많다고 일일이 발품 팔 필요 없다. 넉넉 잡아 5분이면 모든 고민 끝.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가족 수가 줄어드니까 예전처럼 한 번에 많이 시키기보다는 소량씩 예, 많이 원하시죠. 아, 개인 주문자들이 있으니까. 행이요, 깻잎 한 장이라도 빠뜨리는 건 아닐까. 양을 좀 적게 보내주는 건 아닐까. 부질없는 걱정이랑 뚝. 온라인일수록 더 정확하게 정량 엄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깐깐한 요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 포인트는 따로 있었으니. 요즘 그 신선 제품들 배송업체 많잖아요. 대기업도 네네. 있잖아요. 그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좀 있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장점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락장에서 직접 경매 보는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자한테 보내드리고 농가랑 직거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가격 경쟁력이 소기업이지만 많이 있는 편이죠.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 가격도 착하고 1인 가구 맞춤 간편한 한팩 사이즈로도 구매 가능하다는 거. 여성분들이 요리 프로그램 보시고서 네. 이태리 향신료 같은 경우 좀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 아, 이 특수 채소 같은 것도 네. 시중마트에선 구경도 하기 힘든 특수 채소들. 이게 바로 아티초크라는 거거든요. 아티초크요? 이름부터 생소한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돼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티초크. 담백한 맛이 일품인 아티초크는 생김새 때문에 먹는 꽃봉오리라고도 불려요. Over the artichoke itself. 이것도 대파처럼 보이지만 이게 릭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상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대파 같은 대파 아닌 대파 같은 너. 일명 서양 대파로 통하는 리. 대파보다 덜 맵고 양파처럼 달콤한 맛이 특징. 샐러리 악이라고 해가지고. 겉모습은 악소리나게 투박해도 껍질을 벗겨내면 뽀얗고 단단한 속살이 드러나는 샐러리 악. 버터마 후추와 함께 곱게 갈아주면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급 요리 샐러리아 퀴레가 완성된다. 궁금하다 그 맛. 신기방기한 특수채소 삼총사 우리 집 냉장고를 부탁해요. 대한민국 파이팅! 전통시장도 파이팅입니다! 이번 관찰대회 송파구에서 진을 찾던 요원들 세 번째 관찰구역 찾아 이동한 곳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다. 하루가 다르게 병원에 가는 세상 물건만 배송이 된다. 모르는 소리. 이제 생활 서비스까지 당신의 집 앞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출근길. 하지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분위기 대반전. 뭐야 이 메디컬 드라마 같은 분위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파이트로 중무장. 중대한 거사라도 앞둔 듯 비장한 전훈이 맴도는 이곳의 정체는. 저기 한번 검색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하는 곳인데 이게 복장들이 다 그 병원이에요? 아, 아니에요. 저희는 네, 세탁소입니다. 세탁소요? 네. 세탁소라고라이? 세탁소라 하시니 세탁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세탁도 배달이 돼요? 바쁘신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비대면 세탁 서비스, 수선 서비스를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요? 네. 그게 뭐예요? 굳이 매장에 방문을 하시지 않아도 무인 시스템을 통해서 함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를 굳이 만나시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세탁소까지 갈 필요 없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찮은 빨래를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세탁 서비스. 젊은 손님들 입소문 타고 꾸준히 단골 고객을 확보. 하루 최대 매출을 계속 갱신하고 있단다. 손님 대신 발품 파는 건 누구요? 바로 열정 가득 30대 청년 사장님.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사장님의 주무대. 그런데 응? 저건 무인 택배함 아니에요? 설마 택배 일까지 투잡되시는 중? 사장님 이게 그 말씀하신 무인 서비스함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칸에 이렇게 크기에 따라 다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그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수거함 아니에요. 웬만한 고급 옷장 뺨치게 특수 제작된 의류 전문 무인 수거함. 부피가 큰 옷은 커다란 칸에, 부피가 작은 옷은 작은 칸에 넣어두면 된대요.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니 편한 시간에 잠깐 들러 빨랫감만 넣어두면 땡.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개폐 시스템으로 분실 위험도 전혀 없어요. 비대면이라고 대충대충할 순 없다. 의뢰된 내용의 세탁물이 맞는지 꼼꼼한 사전 확인은 필수. 반응은 어떠세요? 우선은 뭐 요즘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으셔서 오히려 비대면을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면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여성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아, 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직접 안 와도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해놨다고 연락만 해주면은 뭐 시간대 알아서 딱 가져가시고 다 됐다고 문자 주시면 또 거기 딱 함에 넣어주시면 또 가지러 가기 편하고 하니까 편리성 때문에 더 좋죠 아무래도. 세탁 세탁. 지역이 다른 세탁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넓으신가 봐요. 네, 다른 일반 세탁소는 그 주변 반경 거의 500m 내에서 거의 다 영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훨씬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먼 거리까지 작업을 해서 배송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서비스 제공 반경을 약 3천여 세대까지 늘린 비대면 세탁소. 이제는 단단한 다지기리 재단부터 수선, 리폼 등 의류 수선 서비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양이 되게 많네요. 아,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월요일이다 보니까 양이 좀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몰아주셨다가 한꺼번에 맡기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오늘도 일복 지대로 터지셨네요. 양이 많아서 한번 들지는 못하시네요. 아, 옷들이 겨울용 옷이라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녕하세요. 빨랫감은 그득히 쌓였건만 세탁기 돌릴 생각은 안 하고 느닷없이 포토 타임. 특이사항이나 고객님이 맡겨주신 거 가끔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가지고 사진은 일일이 한 장씩이라도 꼭 다 보내고 특이사항 확인하시고 바로 결제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작업 진행을 쉬어가지고 네,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든 서로 간에 정확한 게 좋죠. 손님은 안심할 수 있어 좋고 세탁소는 보다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좋고. 자, 이제 빨래하러 가볼까나? 검수를 마친 빨랫감은 곧바로 별도의 세탁 공간으로 이동. 옷의 재질과 오염도에 따라 정밀한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랜 경력의 세탁소 사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실전 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았다는 청년 직원들. 가정에선 쉽게 지울 수 없는 얼룩과 찌든때 제거가 이들의 전문 분야예요. 흰 커튼에 베인 녹물도 한 방에 쏴악! 지워졌네요. 헌 커튼이 새 커튼 되어 녹이라도 있고 없고. 빨래 끝이라고 다 끝이 아니다. 이 부분 좀 크네. 디테일하지 못합니까? 네, 지금 백을 몇 번 해요. 너무 크다 보니까 다 뛰어버릴 수 없어요. 실장님 눈에는 지금 이 얼룩이 안 보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게 사장님 수상 옷 멋있는데 뒤틀어질 것 같아요. 뭐? 불편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좀 전에 혼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살짝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같이 보고 달림을 하기 전에 최종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아마 고통스럽긴 할 거예요. 제일 빠르죠. 번듯한 직장 퇴사하고 작은 세탁소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청춘들. 그대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낼 내일이 새하얀 빨래처럼 환히 빛나길 관찰팀이 응원합니다. 얼굴 한번 못 본 손님이지만 그럴수록 더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 비대면 세탁소의 철칙. 세탁물 수거는 출근 시간 전에, 배송은 퇴근 시간 전에.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오늘도 뛰고 뛰고 또 뛰는 사장님. 먹거리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뭐 하나 배달 안 되는 게 없는 이른바 춘추 전국 배송 시대. 당신은 오늘 무엇을 주문하셨나요? 오후 6시, 비대면 세탁소의 새로운 서비스 시작되는 시간. 아파트 무인 수거함 앞에 뉴페이스 직원이 등장했다. 저녁 빨랫감이라도 거두러 오셨나 봤더니 어라,
자동차 열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저기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놀라지 말아요. 무인수거함에 빨랫감 대신 자동차 열쇠를 넣어두면 비대면 손세차 서비스도 누릴 수 있어요. 보시면은 차에 지금 스팅기가 실려있거든요. 차예요? 네. 차가 가득 차있네요. 시원한 스팀 샤워에 구석구석 벌레질까지. 고객님의 차는 소중하니까요. 차주께서는 이제 이거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차를? 보통 야간에 작업을 하면 출근하시기 전에 깨끗한 상태를 가져오세요. 눈길 확 잡아 끄는 광경이 오가던 사람들을 붙잡는다. 어떤 거야? 착용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이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왔어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서로 바쁜 시간을 만날 수 없는데 이렇게 해주면 기대를 못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만나면 좋아요. 이건 매달 약정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순식간에 고객님 확보!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굳이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접촉 안 해도 되고 전화로 주고받고 그거 나와서 받아가고 편하죠. 오늘도 따스한 마음과 든든한 신뢰를 배달하는 사람들. 의류에도 다 사연이 있거든요. 또 그런 사연 있는 옷들이 들어올 때면 그분들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거를 되살려드린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고객님한테 어쨌든 간에 뭐 기다림을 갖다 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보람을 찾는 거죠. 고객님한테 택배비란 어떤 의미세요? 택배는 네. 네, 보내시는 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일상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일상이라는 게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항상 잘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말 한마디라도 아유 좋은 날 오죠. 그런 거. 누구는 시켜주시면 안 돼요? 엄청 높아요. 뒤에도 공간이 있네요. 여기 잠자는 아이고, 보일러가 있어요, 안에가. 이거는 냉장, 이거는 냉동. 헐, 감동이에요, 선생님. 참 잘 먹겠습니다. 자, 이 컵도 갖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 네.